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저는 2024년 괴산 구절초 축제에 와 있는데요. 이 구절초 축제는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391번지 일원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2024년 괴산 구절초 축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름다운 천일홍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천일홍과 코스모스가 잘 어우러져서 피어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은 코스모스들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고요. 바람에 하늘하늘 거리면서 가을에 정취에 푹 빠져들게 하는 곳입니다. 제가 평소에 천일홍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언덕 전체가 다 천일홍 맛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파란 하늘과 핑크빛의 천일홍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쪽에 펼쳐진 곳은 목화밭인데요. 자, 이렇게 목화 솜들이 하얗게 달려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화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은 오늘이 처음인데요. 목화도 이렇게 솜으로 만들어진 이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예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쪽으로도요, 굉장히 아름다운 천일홍들이 무척 많이 심겨져 있고요.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며 차 한잔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태극기 전망대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구절초와 그리고 천일홍의 모습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전망대에 올라오니 이렇게 보라색 목수국들이 아주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구절초가 심겨진 동산입니다. 저 위에 낙엽송과 구절초가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 구절초는 저 아래까지 이렇게 광활하게 심겨져 있어서 향도 좋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꽃들이 구절초인데요.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는 은호정원의 모습인데요. 은호정원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간이 매장도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식사나 차 같은 걸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먹거리들도 아주 맛있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 구절초 축제 함께 하셨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